마법의 빛은 이 세상에 불평등으로 가득하고 죽음을 제외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운명용사님, 용의 알을 되찾아 페르모필레를 지켜주세요. 이 악마가 노리는 것, 아테나 여신이 하사한 곧... 운명용사님, 악마가 고대 용의 알을 빼앗았어요. 어서 되찾아야 해요. 제 화살은 당신의 눈보다 빠르죠. 새로운 스킬이 해동됐어요. 스킬을 사용해 악마들을 처치하세요. 강력한 악마의 기운이 느껴져. 분명 위에 있을 거야. 더 많이! 나는 더 많이 원한다! 나의 화살을 받아! 온몸을 벌집으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스킬이 해금됐어요. 신규 스킬로 악마를 순식간에 터치할 수 있어요. 없는 건가? 승리와 영광을 여신에게 바치겠어요. 이게 바로 전설 속의 고대 용의 알인가? 이 용의 알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신기한 느낌이야. 이게 바로 전설 속의 고대 용의 알인가? 아이들을 따르면 운명용사님, 이 용을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운명용사만이 화염용의 알과 공명할 수 있어요. 용의 알을 종아에 넣고 화염의 힘으로 부활을 가속하세요. 용의 알이 봉화의 효과로 부활하기 시작했어. 화염용의 알이 당신과 공명하네요. 역시 진정한 운명용사시군요. 출전을 클릭하여 영웅과 함께 가이드를 따르면 여신이 더 강력한 힘을 내려주실 운명용사님, 악마의 음모를 확실하게 막기 위해 얼음용의 알의 행방을 찾아야겠어요. 준비됐습니다. 멍청한 악마는 나의 화살을 보고 부들부들 겁먹겠지? 제 화살은 어둠을 뚫을 겁니다. 화염용,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 일은 내가 엘프는 태어났을 때부터 연사스가를 치르게 해주지. 잿더미로 만들어줘라. 패티 스킬이 해금됐어요. 신규 스킬로 보스의 공격을 회피해보세요. 선선두어 내버리겠다. 잠시 시도해보시지. 세 번째 스킬이 해금됐어요. 신규 스킬을 사용하여 악마를 처치해보세요.
본명령 축하드립니다. 모든 신규 기능이 해제되었어요. 어서 확인해보세요. 운명용사, 아테나 제사장이 무기고에 갇혀버렸어. 구출하려면 반드시 새끼 살림의 힘을 끌어올려야 해. 정신없이 움직여서 쪽팔려. 어서 통과해야겠어. 위대한 맥, 영웅을 레벨업 해보세요. 와, 전투력이 증가했어요. 가이드를 따라 가는 것으로 여신의 의뢰를 더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을 거야. 피가 좀 끓어오르는군요. 나의 분노를 느껴라!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줬습니다. 새로운 스킬이 또 해금됐어요. 악마를 처치해보세요. 당연한 승리예요. 운명용사님, 이 봉인을 푸시면 용의 알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무사해서 다행이군요. 악마의 위협이 하루빨리... 운명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악마들에게 잡혀갔을 거예요. 역시 얼음용의 알도 당신의 힘에 공명하는군요. 어서 부하시... 이것은 얼음의 혈맥을 지배할 수... 가이드를 따르면... 악마에 대항할 동료가 또 늘었네? 정말 다행이야. 운명 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수는 대형 추석기가 있어야만 놈들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대형 추석기로 저 악마들을 박살낼 수 있겠지? 형제들이! 축하드립니다. 모든 신규 기능이 해제되었어요. 어서 확인해보세요. 준비됐습니다. 운명용사, 누가 더 강한지 겨뤄보지 않을래? 내가 보기엔 결과가 명확한데? 그럼 누가 더 많은 악마를 죽일 수 있는지 내기하자. 시원하게 싸워보자. 여신에게 바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모든 신규 기능이 해제되었어요. 어서 확인해보세요. 운명용사, 신규 내린 계시대를 선정하면
대지에 빛을 피... 문명 용사, 더 이상 성문이 못 버텨. 어서 악마의 공성실을 파괴해. 피빛내 나는 녀석들, 오늘이 제삿날이다. 문명 용사, 모든 게 순조롭기를. 다음에 또 만나. 피가 좀 끓어오르는군요. 나는 파멸의 화신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악마 대구를 어서 아테나 여신을 깨우고 할 것이 있으면 더 빨리 여신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운명 용사님, 왜 테르모필레 계속 나아가세요? 진정한 이 지혜의 빛 속에서 당신은 여신 아테나의 부름을 느꼈습니다. 제 화살은 당신의 눈보다 빠르죠? 정의가 없다면 용기는 미덕이 아닙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의 손에는 흔들 불편함이 있어요. 어둠이 밝혀 첫 번째 빛입니다. 운명 용사님, 당신의 힘으로 제 시련을 통과하세요. 가이드를 따르면 어둠이 강림한 이후로 어둠 앞에서 아레스처럼 무능한 저의 신력을 사용해 어둠을 쫓아내세요. 일상이 오픈됐어요. 일상을 완료하면 대량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따르면 여신이 더 강력한 힘을 내려주실 거예요. 나와 싸우겠다고? 실력을 보여라! 가이드를 따라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늑대 수령을 굴복시키세요. 가이드를 따라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가이드를 따라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늑대 수령을 굴복시키세요. 가이드를 따라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늑대 수령을 굴복시키세요. 나는 신들의 무기를 제작했지만 악마가 침입하고 나서부터 나는 아테네를 지키는 영웅이 되었어.
아이들을 따라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늑대 수령을 굴복시키셨다. 나보고 네 부하가 되라고.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봐야겠군. 나는 첫단 늑대놈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아이들을 따르면 축하드립니다. 모든 신규 기능이 해제되었어요. 어서 확인해보세요. 가이드를 따르면 이곳은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판테온입니다. 여신의 하지만 악마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호각이 있을 거야. 따라와. 운명 용사야, 마지막 성읍을 지켜내고 타락한 전쟁의 신을 막아라. 두려울 것은 없다. 경례를 바칩니다. 온 아테네 성역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정의만을 쫓을 것입니다. 호각 소리가 울리면 금방 지원군이 도착할 거야. 실력을 보여라! 피가 좀 끓어오르는군요. 늑대의 발전! 으아!